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나벨을 녹이거든요, 산성에. 아. 에나벨이 얇아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차가져서 와요.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환 TV의 치과 꿀팀 요정님 나오셨습니다. 미니치 치과 병원에 자, 강정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이 원장님의 그 이런 그 치과에 대한 많은 정보 알려주시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치아에도 안티에이징이 필요하다. 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사실 우리가 노화 그러면 뭐 얼굴 노화 이런 것만 항상 생각하는데. 네. 치아에도 노화가 있다? 네. 예,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일단 피부 노화는 어떤 것이죠? 피부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예.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피부도 네. 뭐 얇아진다든지. 그렇죠. 얇아지고. 치아의 노화는 네. 우리 에나멜의 상실이 노화예요. 에나멜층이 없어지는 거? 네. 에나멜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가 제일 건강한 상태예요. 이가 막 만들어졌을 때가. 에나멜은 몸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인 거 아시죠? 계속 네. 제가 말씀드리는 네. 치아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 부위는 충치도 잘 안 생기고요. 네. 마모도 잘 이렇게 잘 안 되고 충격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치아의 방어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타고 태어난 거잖아요, 누구든지. 네, 누구나 네. 이제 충분한 양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평생을 지나면서 이 에나멜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얇아지는구나. 네. 네. 즉 외부부터 없어져요. 껍질부터. 네. 그러면은 껍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은 네. 상아질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급속하게 치아가 닳아지고 망가져서 금이 가서 깨지면서 뽑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치아에 에나멜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네. 땅 차이에요. 에나멜층이 너무 중요하구나. 네. 네. 근데 이제 노화라고 했지만은 네. 우리가 나이의 노화도 있고 네. 생리적 노화가 있거든요. 네. 요즘 보면은 제가 뼈 상태도 그렇더라고요.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70대인데 30, 40대 잇몸뼈를 갖고 있으신 분이 있고요. 네. 30대인데 70살처럼 보이는 잇몸들이 있어요. 네. 즉 관리를 통해서 이 노화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나멜이 없어지면 뭐가 네. 드러난다 했죠? 상아질. 예, 상아질부터는 재생이 되고요. 네.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각. 예, 아. 즉 시리거나. 시리거나. 예, 시큰거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그럼 일단 시린 증상이 생기면 에나멜이 얇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원인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왜 네. 이렇게 얇아질까요? 뭔가 습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치아를 그냥 발치해서 놔두면 그대로 평생 가요. 매 수십 년간 그대로 가겠죠. 치아는 일을 합니다. 어디에 있죠? 입안에 있잖아요. 네네. 입안의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 환경인지 아십니까? 세균이 엄청 많아요. 세균만이 아닙니다. 네. 입안은 물기가 있어요. 그쵸, 그쵸, 즉 그쵸. 수분이 있는 환경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뜨거운 음식도 먹고 차가운 음식도 먹죠. 맞아요. 온도 변화가 심해요. 입안 환경이. 네. 예. 게다가 우리는 산성 음식도 먹고 알칼리성 음식도 먹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산성도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게다가 또 뭐를 하죠? 일을 하네요. 일을. 즉 저작. 아, 일을 한다고? 부딪히잖아요. 네, 계속 부딪혀요. 그렇죠. 식사할 때만 부딪힌 게 아니라 잠잘 때도 더 부딪혀요. 꽉 물거나 클렌징이나 꽉 물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금이 가는 거거든요. 아. 이를 갈면서도 이가 닳아지기도 하고요. 네. 예. 예. 네, 그러면서 입도 금이 가기도 하고. 예. 즉 입안에 있어서 일 입안에 있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에나멜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일을 가능한 환경이 좋게 만들면 나이가 들어도 잘 유지하는 거고. 네. 예. 환경이 나쁘면 젊은 나이에도 빨리 이 치아 노화가 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아. 그 산성 음식들, 탄산음료 좋아하신 분들은 네, 네. 에나멜을 녹이거든요, 산성이. 아. 에나멜이 얇아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차가져서 와요. 녹아서. 예. 심지어 이렇게 에나멜을 녹으면요. 네. 안에 상아질이 노란색이거든요. 네. 에나멜은 하얀색의 투명한 물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치아가 노래지게 보이는 거예요. 아, 노래지는구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 이가 노래지는 원인이 아. 착색이 원인이 아니라 네. 에나멜이 사라져서 노래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미백 치료라고 아시죠? 네, 미백 치료. 미백 치료는 원래 에나멜이 건강한 상태에서 외부 요인에 착색이 됐을 때 미백을 하면 잘 되는 건데 네, 네, 네. 에나멜이 없으신 분이 미백을 하게 되면 더 시큰거려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하얘지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독약입니다. 아, 그거를 원인을 알고서 해야 되는구나. 예, 다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점점 이제 치아도 노화가 오는데 네. 이거 에나멜을 그럼 가능한 한 노화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원인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원인을 또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거가 네. 이제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1번 산성 음식을 피해라. 탄산음료 피해라. 네. 우리 그 충치도 마찬가지로 어떤 네. 기전이냐면요. 네. 아까 세균이 발생시키잖아요. 충치를. 네. 네. 충치가 당을 섭취한 후 배설하는 게 산이에요. 아~ 즉 충치도 결국은 화학적으로 이를 네. 녹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아~ 즉 화학적으로는 산성이 제일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산성도에 노출하지 마라.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들이요. 아, 이가 다 녹아서 와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타민C도 산성이잖아요. 네. 비타민C 먹고 나서 바로 입을 헹궈라. 맞습니다. 물을 먹어서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반드시 산성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물로 헹궈주는 게 바로 헹궈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과일도 산성이니까 네. 먹고 나서는 물을 헹궈야겠네요. 네.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네, 시죠. 예, 예. 네. 반드시 입을 헹궈주셔야 돼요. 야, 요거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게다가 네. 산을 섭취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치아.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닳겠죠. 닳아집니다. 아. 바로 양치하면 안 돼요. 산성 음식 먹고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닦으면 안 된다? 일단 가글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가글을 해놓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양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치아 노화를 막기 위해서 산성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먹고 나서 바로 헹구라고 하셨는데 술도 있잖아요. 네. 네. 원장님 좋아하시지 않나요? 와인? 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포도에 산이 많아요. 네. 근데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게 탄산이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요즘 이가 시린 게 좀 네. 와인을 좀 자주 요즘 먹어서 시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 드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그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니까 이 산성에 예. 먹고 나서 꼭 주의해야 될 거는 역시 헹구는 거네요. 예, 헹구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네, 네 헹구는 많이, 게 제일 일단 최고. 많이 안 드시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접촉 시간이거든요. 네. 접촉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예, 거기 그냥 헹구면 접촉 시간 다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간 중간에 이렇게 와인 드시다가 한 번씩 헹궈야 되겠다. 그냥 와인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음식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영양소들 여러 가지 중에서 잇몸 질환이나 여러 가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좀 있죠. 간접적으로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네.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도 아, 보면은 프로폴리스. 예, 결국 그것도 그 세균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예, 뭐 충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네. 좀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커큐민이라든지 커큐민. 뭐 예, 여러 가지 뭐 성분들이 있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일단 몸의 어떤 건강을 통해 저항성을 통해서 잇몸병이 안 생기게 하는 예, 그런 효과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커큐민이나 프로폴리스 역시 뭐 둘 다 염증 줄이는데 좋은 영양소들이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치아 노화를 막기 위한 방법과 또 영양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미 치아 노화가 됐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치과를 찾아가게 될 텐데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나요? 그냥? 에나멜 부분을 다 코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건강해집니다. 치아가 다시 원래대로 가요. 원래대로 간다는 것은 치아가 휘는 정도도 이가 에나멜이 없으면 치아가 많이 휩니다. 근데 이걸 코팅을 해놓으면요 치아가 적당이에요. 아. 예. 근데 아까 지르코니아 같은 단단한 건 아예 아니어요. 어. 아니 아니어도 문제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건물 내진 설계라든지 풍향 설계하는 것들이 건물이 약간 휘는 이유가 바람이 불었을 때도 버텨내는 거지 아. 너무 단단하면 나무 꺾이는 거 보셨죠? 아, 네. 대나무는 휘고 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약간의 휜도 있어야 돼요. 아. 이걸 물성이라 하거든요. 지금 이제 표현할 때 탄성 계수, 파절 강도, 압축 강도, 열팽창 계수 이 모든 게 고려돼요. 특히 중요한 건 마모도, 투명도까지. 뭐랑 비슷해야 되냐? 에나멜과 비슷한 재료여야 돼요. 너무 강해도 안 되는구나. 예. 네. 이런 재료를 이를 안 깎고 붙여내면 되는데 이러려면 정밀하게 가공이 돼야 돼요. 우리 핸드폰 보호필름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보호필름? 네. 네. 핸드폰 우리 보호필름 붙이는데 이걸 대충 붙이면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테두리부터 일어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때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네. 틈새 생기고. 공기 들어가고. 예. 네. 그러면은 이거 다 못 쓰는 거잖아요. 네. 쉽게 닳아지고 금가하고. 즉 유리랑 똑같은 걸 아주 얇게 만들었지만은 틈새 하나 진짜 기포 하나 안 들어가게 완벽하게 붙여냈고 한 덩어리를 만들면 안 깨져요. 자 오늘 이렇게 강 원장님께서 이 치아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치아 그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그 정밀 치료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정보 됐었고요.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또 중요한 질문도 하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